Let the bass kick. 유리한 셀카 누르면 유리한 공유 동성? 유리유리한 사진이 완성된다. 너무 잘 나왔다. 니콘원 J5. 우리 뉴욕 가요. 치킨 아보카도 샐러드랑 여기선 없는 것 같아요. 고를 수가 없어. 그렇군. 아, 핑크야. 에이, 핑크. 50불밖에 없잖아. 야, 다 같이 한번 찍어볼까? 괜찮아. 웃어 이제? 웃어. 재밌었다. 재밌었다. 어떤 사람은 없나? 아무리 봐도 진짜 웃겨. 이런 게 다 추억이야. 야, 우리 건단. 야, 건단인가 저 이름이? 아, 건단. 아, 또. 아, 이거 건단이라고. 건단이에요. 와우. 와우. 와. 와, 나 이런 거 좋아해. 이게 양. 양. 아, 무서워. 이런 거 좋아해요? 싫어하진 않아. 써니가 조금 어려운 캐릭터예요. 막 특별히 좋아하는 게 없거든요. 뭔가 마음이 담긴 그런 선배? 스머프를 완전 좋아하거든요. 남자랑 여자에 있어. 맞니? 진짜? 응. 내 스타일은 이거지만 효연 언니 이걸 좋아하려나? 효연 언니 여잔데. 네, 여자. 여자스럽게. 오! 짱이다. 이건데. 얼마야 이건 또? 아래층가 봐야지. 아무도 안 데려갈 테니까. 그치? 잠깐만 기다려. 내려가세요. 아, 왜 이렇게 내세요. 200불이야. 오! 그런 걸 왜 갖고 싶어요? 저 곰돌이? 아닌데? 아니, 이게 무슨 이상한 거야? 아, 내가 진짜 좋아하는데. 아, 저 얘 진짜 좋아해요. 제 침대 얘는 색깔별로 다 모았었어요. 그래서. 예쁘다. 이거 예쁘지? 넌 이게 좋냐?
너 내 바니또냐? 너 내 바니또냐? 이거 내 거야. 노사. 내 마니또한테 줄 거야. 내 마니또 이런 취향이야. 알았어, 다행이다. 야, 너 지금. 집중해줘. This one I think is a sticky. This one's from the glass, I believe. 마니또가 굉장히 좋아하는 캐릭터 중에 하나예요. 다행이었어요. 그거 있어가지고. 뭐가 더 귀여운가? 얘는 세 개를 짜고 있고, 얘는 하나를 짜고 있고, 얘는 서 있고, 얘는 앉아 있어요. 둘 다 살까? 34구. 이건 29야. 두 개 다 할까? 둘 다 해줄 수 있죠. 이것까지. 3종 세트. 그러면? 2, 3, 3, 4, 5, 6, 7, 아, 70이야. 1, 2, 3, 50. All right. You have cake? Not you, I don't need to say it. I'll talk to her. We'll talk, all right? 걸어다니자, 가보자. 출동. 우와, 너 여기 앞에 서봐. 찍어줄게. 여행자 같은가? 그치? 여행자 맞잖아.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빡시하다. 제가 마니또의 취향을 잘 알아요. 빨리 찾아봐야 돼. 약간 여신 같은 옷을 좋아해요. 안 어울리게도. 많이 또 듣고. 아, 맞다. 까먹었다. 아, 맞다. 이것도 귀엽다. 살 게 없어. 아까 레코드점에서 그 책을 살 걸 그랬나 봐. 오, 이 책 관심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야? 어머, 관절이 날아가는데요? 아, 다시 가고 싶다, 거기. 헤어밴드. 뭐가 예쁘려나? 제 개인적인 취향은 이 두 개가 좋은데. 클래식한 걸 되게 좋아해요. 빨간색 발견. 스카니가 좋아할 것이죠. 내 마니또가 유리였으면 그냥 고민 안 하고 사는데. 저 원래 헤어밴드 있어요. 그래서 써니가 빨리 와가지고 사줬으면 좋겠어요. 나도 유리 있었네. 써니야, 봐봐. 유리 없으냐? This is a cute one. 그래서 너무 멋있었지. 이거 몰라? 넌 뭐가 제일 마음에 드는데? 나는 약간 유리 아니면 너무 깊다. 이거 별로야, 유나?
여기가 너무 깊은 것 같아. 아니야? 야, 서현이 손 진짜 가네. 여린 면이 좀 많고 되게 하늘하늘한 원피스 막 이런 거 좀 좋아하기도 하고 그냥 여성스러우면서도 개구쟁이 같은 면이 있는 그런 매력적인 친구. 그치, 진짜 모르겠어. 아이고 아이고 물어봐. 권율이 나랑 기다리는 거래. 기다리면 죽는 줄 알았는지 왜 이렇게 안 나가. 아 무슨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심장이 떨려. 다시 온 줄 알았네. 아 사람 간 떨리게 되지. 클래식한 걸 되게 좋아해요. 뭐 말이 필요하겠어요, 티파니를. 제가. 꼭 필요한 친구. 불러올 것 같아요. 지금 해피니스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한테. 아, 진짜 별로다. 야, 너 여기 한 번만 와주면 안 돼? 나? 너니? 아, 기분 좋아. 그치? 신나나. 태연아. 마니또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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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신가? 누구신가? 아니야 나도 나와서 놀랬어. 친구야 나는 꼭 필요한 친구. 친구야 나는 너를 사랑해. 친구야 나는 친구야 나는 전혀 티 안 냈네. 몰랐어. 원래 이게 재밌는 거야. 눈치챈 거 하나도 없었어? 아니 우리 워낙 맨날 붙어 다녀서 뭔가 가릴 게 없었어. 사실 나도 네가 내 말도지 까먹었어. 같이. 예쁘다. 오~ 내 스타일이야. 이렇게 예쁘다. 하프가 달려있어요. 예쁘죠? 좋은데. 딱 언니가 좋아할 스타일이네. 고마워. 완전. 잔돈도 비하인드는 알아서 그냥 가져야. 이거 뭐야? 뭐 부상품 사서 가격이. 50불이었어. 야 진짜 비싸다. 고마워. 아, 잘 됐다 하고 딱 좋은 택스에 붙어가지고. 어. 근데 50불인데 택스 붙으면 넘는데 어떻게 잔돈이 있어? 한이가 우리 사진 찍을 때 자기 사비로 한 돈이 있었어. 그걸 나물로 냈지. 야, 나 돌려받을 생각이었어. 그래서 야, 나 잔돈 가지면 돼 그냥. 택스 때문에 올라가요. 모자라요. 그 사람 돈이야. 아까 사진 찍을 때 나한테. 아 진짜? 그럼 안 되지. 친구야 사랑해. I love you. 자 우리 티파니의 중간적인 이게 컨셉이야? 나 한 거 아니야?
있잖아 내가 있잖아 내가 뭐야 있잖아 나는 너의 마니또야 알겠습니다 나 죽을 뻔 죽을 뻔 죽을 뻔 아까 네가 알아 최선 실컷했어 예쁘다 이거 예쁘지 너 내 마니또야? 또 미행했어 거기 안에서 오! 오! 패밀리 가이! 귀여워 너가 만졌던 거야 맞았어. 나 네가 만졌던 거 다 만져봤는데 네가 진짜 원했던 거는 내 한도의 초과액이기 때문에 It's over my budget Thank you 파티? 예쁘다 배터리 넣으면 야한 얘기 해준다는데 어 그러니까 아, 대박 웃겨 완전 내 스타일이야 파티는 파티인데 섹시 파티 Thank you 자 그렇다면 나는 내 마니또에게 있잖아 내가 있잖아 내가 야 이거 너무 웃기다 짱이다 먹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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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눈치챘냐 뭐 갖고 싶은지 우리 한 번씩 한 명씩 얘기해보자 이럴 때 너 뭐 살 거냐? 네 머리 떠오른 게 있어야지 100% 싸움이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머리 띠겠지요? 갖고 싶었는데 내가 아까 저거를 갖고 싶어 하더라고 어떻게 누구한테 얘기 들었어? 네가 피아님한테 얘기 들었어? 아니 너한테 들었는데 머리띠를 손에 움켜쥐고는 고르지를 못하는 거야 그랬더니 자꾸 내가 물어보냐 그 중에 뭐가 제일 예뻐? 이랬더니 이게 제일 예쁘다고 하더라고 넌 뭐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 나는 약간 요리 이거 유리 피켜줘 아 나 내일 많이 쓰네 진짜 여린 면이 좀 많고 되게 하늘하늘한 원피스 막 이런 거 좀 좋아하기도 하고 그냥 여성스러우면서도 개구쟁이 같은 면이 있는 그런 매력적인 친구 이거 별로야 유나야? 뭔가 여기가 너무 깊은 것 같아 있잖아 내가 너를 좋아해 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해 와 짱이다 내가 껴주고 싶어 어 뭐야 포포도 아니야 커플링이야 진짜? 맞는 반지 잘 없는데 과연 맞을 것인지 나왔어. 너무 나. 응, 크지? 두 번째. 두 번째 때. 그건 괜찮아. 근데 유나 손가락 진짜 얇아. 알지? 이거보다 더 안 될 것 같아. 응. 아, 잠깐만. 거기 아니더라. 물 좀 넣어주세요.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너 비행기 타느라 많이 부어있어. 야, 내일인지 몇 시에 부어있어. 야, 자고 일어났는데 못 빠져나와. 맞는다 신기하다 맞는 걸 구하기가 좀 어려워 맞아요 수영이 막 손에 막 꼈어 와 모델이었어 모델 진짜 짠 약간 다리가 짧아 내가 안늘 사랑해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뭘까? 네. 와 태연이가 좋아하는 너무 맛이야 와! 귀여워! 얘들아 너무 귀여워! 느껴지라면 다행이야! 와 진짜 귀여워! 아 어떡해! 귀여워! 누나들아 한 번에 이건 태연언니 거 이거 한 번에 아 예쁘다 나중에 부를 때 이거 아 예쁘다 태연아 너 지금 진짜 닮았어 시체적은 못하는데 얼굴까지 생각하시냐 하얘가지고 아 그래요 But I wanna stay
설마 이 마피아까지 우리가 서로 될 줄은 몰랐죠? 마피아 아, 마피아 아니고요. 마피아 아니고요. 진짜 우리 이제 그만 좀 여겼으면 좋겠어. 왜? 있잖아 내가 할 말이 있어. 있잖아 내가 너를 좋아해. 요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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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너를 사랑해. 진짜 귀여워. 아니, 이런 거 대량으로. 진짜? 귀여워. 와, 귀여워. 귀여워. 완전 귀여워. 이건 이게 차 운전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서로를 잘 알긴 잘 아는구나. 아, 소방관 스티커. 예. 고마워. 나도 언니. 뭘까? 나 너무 궁금하다. 참고로 우리의 미션은 그 금액이 훨씬 넘었어. 진짜요? 언니 그 이상을 해주고 싶었거든. 너가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오, 예쁘다. 나뭇잎이야. 오, 예쁘다. 나뭇잎이야. 아, 나 이런 심플한 거 너무 좋아. 롱 넥클라스. 나 지금 할게요. 예쁘다. 감사합니다. 예쁘다. 롱 넥클라스. 심플하고 예쁘지? 무대 페이드 되겠다. 예쁘다, 진짜. 사랑해요. 아, 둘이 서로 되는 게 너무 신기하다. 뽑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간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저를 찍을 수도 없고 좀 아쉽긴 했지만 결과는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노래 뭐 했니? 슬픔 하셨어. 아 진짜? 수영이 뽑았으면 좋았을 거야. 아쉽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우와. 나를 향해? 수영이 혼자 우리 고생해. 와. 강나 대박. 야, 스피니 근데 노래 안 해요? 왜 노래 안 해요? 시작. 가사는. 이만큼 요만큼 요만큼. 나도 혼자 해. 아니, 아까 내가 자꾸 막 뭘 해보니까 이게 예뻐? 이게 예뻐? 막 물어보시더라고. 예뻐요? 아까 내가 보는 것보다 더 예쁘다. 예쁘다. 아, 너도 롱 넥클라스는. 예쁘다. 감사합니다. 야! 그래, 수영이 외로웠는데 다행이다. 우리 채소가 챙기네,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들 너무 좋아해. 완전 귀여워요. 이거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영원히 진짜 소리를 너무 잘하는 게 신기하다. 모를 수가 없어. 진짜 신기해. 우리가 진짜 서로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구나. 그쪽 마니또 취향 아닐까요? 저쪽 마니또 취향이에요. 네. 클래식한 걸 되게 좋아해요. 언니가 스노프를 완전 좋아하거든요. 멤버들 선물을 사세요 라고 하는 건데 옛날에 그 잊고 있었던 마음을 찾는 느낌이라서 보물찾기 하는 기분? 그런 느낌이었어요. 친구들이 그냥 함께 보내는 시간들 같았잖아요. 같이 쇼핑도 하고 정말 브런치도 같이 먹고 간만에 되게 느껴보는 자유로운 시간인 것 같아요. I'm getting tired and I need someone to rely on. 제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따로 떼어놓고 생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살 날도 많이 남았지만 걔네랑 살 날이 더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뭔가. 그래서 누가 뭐 어디 간다고 그러면 친구랑 갔어? 뭐 이러면
그 말이 되게 신기해요. 친구가 그렇게 있구나. 근데 나한테 그럼 난 친구가 누구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 친구들이 전 결국에는 멤버들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냠냠TV를 방송하는 유나입니다. 오늘은 진정한 냠냠TV를 촬영할 수 있는 날인 것 같아요. 저의 사심이 가득 담긴 선생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이쁜 사람하고 요리할 날이 있어서. 아니에요. 제가 요리를 배울 수 있는 날이 있어서. 세상에. 오늘은요, 제가 우리 뭐니 뭐니 해도 갈비살 구워 먹는 거 너무 맛있잖아요. 근데 남들이랑 똑같이 하면 윤아 아니잖아. 그래서 아주 조금 쉽지만 오이와 배를 곁들인 갈비구이. 갈비구이. 네. 갈비구이. 네. 재료가 여기 있어요. 네. 파, 오이, 배, 파인애플. 그럼 이거는 갈비? 뼈만. 그렇죠. 뼈는 뜯어먹기 이렇게 예쁜 유나가 막 뜯어먹으면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살만 발라서. 갈비살. 네. 고추. 네. 참기름? 들기름? 네, 들기름이 더 진한 거예요? 그렇죠. 들기름이 조금 더 진해요. 청주. 청주. 네. 요거는 오늘 맛을 내는 비법이에요. 매실. 그렇죠. 매실 청주. 어? 제법 알아요? 매실 좋아해요. 오, 제법 알아요. 그럼 이제 우리 지금 시작할까요? 네. 시작할까요? 우선 옆에 곁들일 거를 자 우리 같이 해요. 이렇게 자르세요. 그냥 그렇지 이렇게. 근데 여기 이제 심이 있으니까 이걸 좀 깊이 잘라주면 뭔가 아까워가지고 아까워서 맞아요. 여자들은 다 이런다. 그런 다음에 각을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해서 각 가장자리만 이게 서로 빼줬고 하면 부딪혀서 네. 굽는 동안에도 서로 몸을 상하게 해요.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그렇지. 진짜 빠르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제 제가 설탕을 탈 거예요. 한 20% 정도. 과하지 않게 단맛이 나도록 두는 건데, 그렇게 두어야만 꺼멓게 안 변해요. 아, 칼 앞으로 이런 거. 칼 앞으로 이렇게 썰면 훨씬 얇게. 요거를 나처럼 급하게 쓸지 말고 우와. 이렇게 칼 끝으로 이렇게 해서 썰어버렸다면 와 진짜 빨리 돌려주세요 이거를 보시니까 무슨 안 볼게 안 볼게 아니에요 안 볼게요 어느 세월에 봐봐 이거를 썬다는 힘을 주잖아요 네. 이게 아니고 이걸로 이렇게 민다라고 톡톡톡톡톡 친다라고 생각해 이렇게 해서 톡톡톡톡 치면 쉽죠 훨씬 더 그렇게 해버렸다면 이게 횟수가 많아지면 이제 얇아져요 아 그럼. 진짜요? 어, 그렇지 쉽죠 눈 얇게 이렇게 이 정도로 네 조금 얇아야 나중에 볶았을 때 아달아달한 게 맛있지 아. 근데 뭐 내가 한 거나 별로 진배 없어 예쁘실 것 같은데 이렇게 한 거를 이제 절일 건데요 한 30% 정도 물에다가 절이세요 한 15분 정도 담궈두세요 자 이게 갈비살인데 갈비살은 지방이 많은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살짝 얼려서 손질하면 좋아 이 근막 같은 거를 살짝 잘라내면 좋아요 요리에는 관심이 많은데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죠 근데 오늘 한번 해보면 한방 는다 많이 해봐야 된다 그럼요 제일 정확한 레시피는 내가 먹어본 내 입 안에 있거든요. 내 입이 맛있는 그게 내 레시피거든. 계속 먹기만 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뭐가 맛있어 먹고 가면서 먹어. 잘하네.
그리고 이 갈비살은 너무 얇으면 오히려 기름기만 느껴져요. 그래서 조금 도톰하게 한 0.5cm 그런 두께로 하는 게 좋죠. 자, 요거 매실청이에요. 매실청을 이게 100g이면 한 숟가락 정도 이렇게 해서 넣으면 딱 맞아요. 주물러 보세요. 제일 미운 사람 누구 있어요 지금? 제일 미운 사람? 그냥 생각하고 빠락빠락빠락 그렇게 자 그만 주무르세요. 아니 매니저 오빠한테 감정이 많은가 봐. 매니저 오빠 어떻게 해결 좀 해봐 이거. 이제 이걸 한번 데쳐낼 거예요. 제가 파하고요 아까 청주족이 있었죠. 그걸 여기다 다 넣었어요. 여기 이렇게 나른나른해지면 이제 건져내 팔팔팔 끓을 때 넣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고기를 조금씩 넣으면 안 되고 한꺼번에 넣으세요. 그래야만 물의 온도가 떨어져서 고기가 덜 질겨.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서 데쳐내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붉은색이 돌죠? 80% 정도 익었을 때 건져내요. 너무 오래 두면 질겨지니까. 그래서 약간 이렇게 하얀 빛이. 그렇죠, 그렇죠. 자, 주물러 이렇게 꼭꼭. 그렇죠, 주물릴 때 늘 바락바락 주물러야 흡수가 빨리 되니까. 너무 세게 하면 부서질 것 같아. 안 부서져요. 얘가 유나 씨 이겨요. 자, 얘가 유나 씨 이겨요. 얘가 유나 씨 이겨요. 참기름 한 숟가락만 우선 넣으세요. 네. 자, 들기름, 소금, 마늘. 그럼 순서예요. 간이 되는 순서대로 넣으시고 이렇게 향신채는 나중에 넣으세요. 생강인데요. 이 생강을 조금만 즙만 이렇게 짜서. 신기해. 이제 그만 주물러요. 지금 다 부셔놨어. 이거 뭐 이긴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부수신다고 했잖아요, 선생님. 어떡해. 괜찮아요. 간장은 아주 살살 달래주자고요. 응? 요거는 제가 만들어 놓은 맛간장이라는 건데 살살 살랑살랑. 어떡해요. 아, 이긴다고 하셨잖아요, 고기가. 얘가 유나 씨 이겨요. 그래도 이렇게 세게 주물러 될 줄은 몰랐지. 근데 먹긴 좋을 것 같아. 숟가락으로 떠먹어. 그만 주물러. 이제 그만 주물러. 냄새나요. 갈비구이 하지 말고 불고기 하지 뭐. 안 돼요. 이건 굽는 게 아니라 조려야겠어. 이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어떡해. 똑같아요 맛은. 그럼. 아니 보는 것도 중요해요. 작게 열어둔 문틈 사이로 슬픔보다 더 큰 여기다 배를요 이렇게 올리세요. 마주보게 오이 한 거 있잖아. 요거를 이렇게 놔. 자, 그 위에다가 대추. 모든 연령대도 다 오르는 화합할 수 있는 유나가 만든 배려구이예요. 배려구이. 응. 우와, 이름. 자, 이렇게 완성이에요. 유나의 배려구이 완성입니다. 다 부시려 틀어놓고 자기는 옳게 된 거 먹어. 맛은 있죠? 엄청 맛있어요. 잘했죠? 살이 되게 부드러운 것 같아요. 주문으려고 애썼잖아요. 맛있어요. 네, 이게 유나 맛이에요. 잘한 것 같아요. 멜로디즈 오늘 성공적으로 유나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잘 때 어떤 나이의 손이 이런 용도일 줄이야. 함께 먹어요. 얌얌TV? 아니요? 맞아요. 얌얌TV. 시청자 여러분, 네. 제가 드디어 크게 나왔어요, 여러분. 드디어 제가.
제가 저번에도 살짝 보여드렸던 컬러링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저도 배울 겸 해서 오늘 누군가를 만나러 가려고요. 오늘 다 셀프 마스터랑 운전도 제가 혼자 다 하고요. 짐도 제가 다 혼자 이렇게 챙겨서 가야 돼요. 혼자 놀기 딱 좋은 날인 것 같아요. 어이구. 아, 긴장돼서 운전을 너무 금방 해봐서. 어디 얘기를. 미안해요. 이래요. 2차 처음이에요. 이건가? 이렇게 누구? 평소에 좋아하던 컬러링북의 작가님의 전시가 있다고 해서 보러 왔어요. 우와, 진짜 예쁘다. 멋있다, 느낌 있다. 컬러링북이요? 직업상 긴 시간을 혼자서 보내야 하고 하는 일이 많아요. 대기실에서라든지 지루하고 무료한 시간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게 도와주셨죠. 원래 그림 좀 잘 그려가니까. 집순이가 무슨. 솔직히 인터넷에도 이렇게 검색도 해봤어요. 어떤 이미지와 분위기를 갖고 계신 분일까 궁금해서. 수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가워요. 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드디어 이렇게 제가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네. 일반인들이나 길에서 보는 사람들이 훨씬 매력 있을 때가 있고 기억, 순간 이런 거가 좀 남기고 싶다? 라는 마음에 내가 느낀 걸 남도 공감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에서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와. 그림을 좋아하시는 걸로 제가 알아서 네. 별명도 탱화백인가 그러시잖아요. 네, 혹시 그림을 더 좋아하시는 이유가 혹시 있어요? 드로잉보다는 네. 컬러 쓰는 게 너무 좋아서 메이크업 제품들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어디서 배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예쁘게 그려야지 보다 일단 어떻게 무엇을 얘기할까? 오늘 태연 씨도 해보고 저도 그리나요? 뭐 보통 컬러링북도 힐링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 많은데 사실 그림 그리는 과정도 너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데 예쁘게 잘 그려야지 멋있게 해야지 하다 보면서 스트레스 받는 거라서 맞아요. 네,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망가지면 어떻고 뭐 예를 들어서 머리를 녹색으로 염색한 것처럼 그냥 면적만 칠하는 거야. 느껴지는 대로 그냥 평상시 잘 시도하지 않을 것 같은 과한 내기 직책을 말리면서 생각하는 거야. 일단 처음에 뭘 할지 생각하지 말고 일단 뭔가 하나 저질러놓고 생각해보다가 이런 것처럼 뭔가 하나 그냥 그려놓고 그런 다음에 또 생각해보는 거지.
눈썹도 그리고? 그렇죠. 과한 눈썹, 무대화장 눈썹. 두께도 다르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연을 즐겼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쁜 머리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태연 씨도 한번 뭘 그리죠, 근데? 아니면 오늘 태연 씨가 그리는 게 부담스러우면 오늘 피디님 그려요. 저희 CP님께서 CP님이 좋은 캐릭터를 갖고 계셔서 저도 욕심나는 그쵸, 모델이야. 굉장히 캐릭터 있으시죠? 아, 딱 그냥 느낌만으로도 지금 CP님이 얼굴이 보랏빛으로 변한 거야. 있는 친구도 그려볼게요. 오. 항상 모자와 이런 걸 좋아하시죠? 오, 진짜 괜찮은데? 개성 넘치는 개성 넘치는 사람. 아유, 너무 방정 맞고 웃었네. 오히려 제가 보니까 태연 씨가 선을 먼저 그리지 않으니까 훨씬 재밌게 그린 것 같아요. 오, 다 그랬어요. 아, 너무 웃기다. 사인 받아야죠. 아, 낙관. 그렇죠. 이게 오늘 데뷔 날인데 날짜도 네, 좋고. 제 낙관을 그럼 제가 헤어 너무 잘 생겼어요. 괜찮다. 책 한번 보시면서 한번 좋아하는 이미지 한번 골라보세요. 네. 저 이거 해보고 이거 싶어요. 그럴까요? 네. 오늘 가져온 재료 있잖아요. 네. 그것도 한번 보면서. 되게 평범한 재료이긴 한데 이것도 파스텔이에요. 그렇죠. 파우더 파스텔. 파스텔. 네. 네. 일단 끝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칸에 맞추려고 애쓰지 마. 그냥 편하게 그려. 그리고 문질러. 약간 멘붕 올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약간 갖고 있던 습관의 틀을 지금 완전 닦지. 오늘 아까 딱 CP님 그린 것처럼 그리면 돼요.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좋은데요? 꼭 칸 좀 비우면 어때요? 신발은 무슨 색 할까요? 브라운 계열로. 오, 좋아, 좋아. 좋아. 이런 식으로. 그렇지. 끝. 우리 탱아백이 지금 이제 느낌을 갖기 시작했어요. 여기까지. 더 하지 마. 제가. 아, 그럴까? 여기만. 그렇지. 자, 이 여자는 즐겨입는 신발을 신고 나왔다면 어쩌면 굉장히 즐겨입는 셔츠일지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스토리를 상상하면서 하면 굉장히 재밌어요. 저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손 한번 써볼까요? 우울한 보랏빛이 있는지 혹은 전혀 노을이 있는지 그런 거 생각해 보면서 태연 씨 거 써도 한번 돼요? 완전 그렇지. 제발 써주세요. 자, 이렇게 그래,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렇죠, 이러면 이렇게 섞이면서 구름 같잖아요. 우와, 그죠? 대박. 이렇게 한번 저 이거 아마 제가 줄이드까지 못 쓸걸요, 이거? 조금 더 과감하게. 아직도 소심하다가 어떡해, 막 긁어야 되나? 자, 과감하게. 그렇지. 좋았어. 나쁜 짓 하는 것 같아. 괜찮아. 이런 일탈이 이런 거지 뭐 있나? 과감해지기 시작했어 이제. 아, 보람차. 아, 보람차. 클라우디. 끝났어요. 제가 끼고 처음 한. 신발도 너무 잘 칠하셨고 저는 이 셔츠도 굉장히 예쁘게 칠하신 것 같아요. 과감해지면 틀을 깨서 생각지도 않은 걸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는 동안 너무 즐거웠잖아요. 태연 씨가 오늘 좀 도전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실지. 제가 저희 멤버 유리가 그 친구가 되게 대범하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뭐라고 했어요, 매번. 너 좀 제발 차트리 좀 치라고. 태연이가 유리도 해보려고? 싶었어 진짜. 저는 원래 이렇게 꼼꼼하게 안 하는 스타일. 이게 뭐예요? 아이스크림이에요. 나중에 도화지를 찾아줘야 되겠어요, 그냥. 근데 이런 생각 못 해봤는데 색칠하면서 그릴 생각은 못 해봤는데. 유리가 진저브레드 은강을 그렸어요. 대박사건. 은강사였어요. 초딩이세요? 그 멀티가. 그럴 일이 아니었네요 오늘.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대범을 오히려 제가 배웠어야 되는 건데 되게 이렇게 섬세한 것만 저는 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쁘게 그리겠다는 거에서 벗어나시면 충분히 즐거워질 수 있어요. 맞습니다. 오늘 뭔가 진짜 힐링하나 봐요. 아, 진짜요? 네. 일단 제가 고정관념처럼 갖고 있었던 그런 틀? 그런 것도 좋은 쪽으로 깨주셨고
넓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같아서 너무 저 지금 이렇게 뚫린 것 같아요, 뭔가가. 오늘 이후 스케줄은 어떻게 되세요? 저 지금 굉장히 바빠요. 지금 너무 바빠요. 왜요? 집에 가요, 지금. 했어요. 스타일링 뭐 생각해놓은 게 몇 개 있어가지고 저는 데님을 정말 정말 좋아하는데요. 되게 캐주얼해 보이기도 하다가 어떤 날은 되게 클래식해 보이기도 하고 한 아이템으로 멋스러워질 수 있는 아이템이 바로 데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오늘 선택한 진은 바로 디에스트로이드 진과 데님 스커트입니다. 이 진은요 핏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평소에 많이 즐겨 입는 그런 진이고요. 하나는 제가 이번 여름에 구입한 데님이에요. 제가 공항에서도 한번 입었었거든요, 얼마 전에. 원래 잘 안 입는데 핏이 좀 예뻐서 좀 자주 입는 아이템이에요. 이 두 개의 데님 아이템으로 7일 동안 스타일링하는 비법을 보여드릴게요.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먼데이. 일주일의 시작이기 때문에 역시 흰 셔츠 아닌가. 좀 박시한 핏의 이 셔츠에 보이프렌드 진을 입고 출근을 하시는 겁니다. 뭔가 월요일의 상큼한 시작이 될 것 같은? 지금 내린 발 조금만 당기자, 조금. 오케이, 오케이. 막 찌뿌둥하고 막 월요일 월요 이러고 나갔는데 흰 셔츠에 데님을 입고 흰 운동화를 신고 딱 나왔어요. 저 누구야? 너무 예쁘다. 화요일이 왔습니다. 오늘 화요일은 도전이 필요한 날이에요. 왜일까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청청 패션에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데님 셔츠인데요. 여기에 데님 스커트. 셔츠와 데님을 매치할 때는 벨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갈색, 약간 그 가죽에 약간 거친 느낌이 있는 그런 벨트여야 되거든요. 아, 청청 입으시고 막 막 브랜드 로고가 들어간 벨트를 하신다던가 굵은 체인 목걸이 같은 거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액세서리를 최소화하셨으면 좋겠어요. 슈즈도 굉장히 심플한 흰 운동화나 슬리본. 수요일 딱 달라붙는 청바지를 입었을 때 힙 부분이 신경 쓰인다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스타일입니다. 바로 이 체크 원피스인데요. 디스트로이드 데님을 밑으로 살짝 나오게 한 다음에 살짝 롤업을 합니다. 저의 아심자. 이 부츠를 신고 이런 모자를 써도 예쁠 것 같아요. 보헤미안. 잠깐 카메라도 봐주고. 이쁘다. 좋아. 이쁘다. 알지. 마지막 카메라. 오케이. 갈아입을게요. 목요일이 왔어요. 목요일은 주말을 앞두고 데이트를 나갑니다. 뭔가 꾸미지 않은 듯한데 그래도 좀 몸매 라인을 살려서 만나고 싶은 날이 있잖아요. H라인 스커트는 여성미를 뽐낼 수 있는 스커트라고 생각을 해요. 이 스커트가 하이웨스트이기 때문에 그 위에 크롭티를 입어주면 살짝 옆구리 살이 보이겠죠? 아이가로 보일 때 저희가 많이 응용한 방법이죠. 에이,
그리고 또 이 스웨트셔츠의 장점이 굉장히 캐주얼한 느낌을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성미도 뽐내고 나 오늘 안 꾸미고 나왔어 라는 좀 캐주얼한 느낌도 동시에 낼 수 있는 룩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좀 더 안 꾸민 느낌을 내고 싶으시다면 스냅백. 신발은 운동화죠. 이건 제가 집에서 가져온 운동화인데 여기에 이제 양말 이런 네이비 색깔 모자랑 색깔 맞춰서 이렇게 해도 좋고 주말이 되었습니다. 주말이 드디어 왔구나. 불금! 네. 데님으로 섹시해질 수 있는 방법. H라인 스커트에 호피무늬 실크 셔츠인데요. 웬만한 드레스에도 꿀리지 않을 만큼 되게 드레시해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셔츠가 또 좋은 게 밑에를 묶을 수가 있게 길게 꼬리처럼 나와 있습니다. 또 여기에 그리고 락스터드 힐이라고 하죠. 레오파드와 색상을 맞추려면 난 것 같고 분위기로 좀 더 섹시하게 가고 싶으실 때는 락스터드 힐이 나을 것 같고 토요일! 토요일! 집에서 이렇게 쉬시다가 야 나와 치맥 하러 가자 라고 했을 때 좀 완전 캐주얼한 느낌을 도전해 볼게요. 사실 이 룩이 가장 최수영다운 룩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써있지 않은 흰 티셔츠에 디스트로이드 진을 매치하면 치맥을 하러 가도 되고 볼링을 치러 가도 될 노래방을 가서 춤추면서 부를 수 있는 그런 룩. 일요일이 왔습니다. 누군가한테는 정말 쉬는 날, 가족들이랑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날, 못다한 데이트를 하는 날일 수도 있겠죠? 그럼 이렇게 블랙 자켓에 안에 레터링이 들어가도 되고 흰 티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보이프렌드 핏 청바지에다가 힐을 신는 게 되게 섹시해 보여요. 여기에 저는 이 락스터드 힐을 신고 싶습니다. 만약 여기서 로고가 있는 벨트를 하게 되면 포인트가 좀 분산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레터링이 없는 그냥 흰 티를 입으시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해주세요. 내 옷 가지고 찍으니까 되게 색다르네. 사진집 하나 내야겠는데? 사진집 하나 내야겠는데? 짜잔! 안녕! 개인 채널 촬영에 소홀했어서 미안해요. 대신 오늘 스페셜하게 와! 여자들이 좋아할 법한 우와 맛있어요. 취기가 물씬 풍기는 써니의 채널로 안내할 테니 봐주세요. 어, 되게 이쁘다. 원샷 한번 때리고 취하세요. 아, 시원하다. 사실 원래 이런 촬영을 하면 처음 와보는 곳이라던가 잘 모르는 곳이라던가 생소해야 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제가 여기를 와본 적이 있어가지고 우리 언니랑 친언니랑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입구를 보면 여기가 되게 입구예요. 여기 이런 입구를 보면 당황을 해야 되는데 상단에 있는 이 비밀의 버튼을 누르시면 문이 열립니다. 너무 자주 왔던 티가 나나요? 일단 들어가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한테 사서 해주실 칵테일들은 어떤 종류가 될까요? 오늘 만들어본 칵테일은 네. 그래스 하퍼라는 칵테일이에요. 민트가 정말 터치만 들어가고 우유의 그런 부드러운 느낌하고 그리고 카카오의 달콤한 느낌이
느껴지게끔 칵테일을 만들 겁니다. 오, 여자들 취향 저격이다. 네. 자,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이거는 페퍼민트. 페퍼민트? 네. 시중에서 그냥 구할 수 있나요? 예. 많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술 중에 하나예요. 직어를 안쪽에 보시면은 15ml까지만 채워줄 거예요. 안 흘리게 페퍼민트. 15ml. 네. 정확하죠? 넣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화이트 카카오예요. 자, 이거는 30ml. 네. 약간 이 손길이 딱 엣지가 있으세요. 아, 그래요? 네, 조금 연습만 하시면은. 감사합니다. 잘 만드실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데요. 많이 봐와서. 네, 역시. 우유는 45ml. 45ml. 네, 잘 만들어졌는지 프리테이스팅이라는 걸 꼭 하셔야 돼요. 네, 기미를 해보는 거죠, 쉽게 얘기를 해서. 네. 오! 맛있어요? 오! 저희 기미 작가님? 네. 우리도 다른 프로에 지면 안 되거든요. 작가계 기미 작가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알코올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들었거든요. 한 방울만 자셔봐. 손 주세요, 손. 뭐 이거를 원샷을 합니까? 이분. 자, 여기 이렇게. 돈은 못 드려요. 괜찮죠? 다 해줘. 맛있죠? 항상 쉐이커에는 얼음을 너무 많이 채우면 안 돼요. 어느 정도인지 그게 맨날 헷갈리더라고요. 항상 헷갈리죠. 네. 네. 5개에서 6개 정도. 아, 각얼음 5개에서 6개 정도? 네, 넣어줘요. 쉐이커 안에 공기가 좀 있어야지 더 부드럽게 칵테일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공기만 소리만. 네. 자. 이렇게 해서 감싸고, 밑에 받치고. 네. 아, 이래도 배경음악이 있으면 좋은데. 나갈 거예요. 잘 깔아주세요. 오, 많이 차가워졌어요. 쭉 깔아주세요. 맛 한번 보세요. 제가 직접 만든 칵테일을 마시다니, 우와, 저는 처음이거든요. 마치 아이스크림 같아요. 어때요? 향 너무 좋아요. 평가를. 예. 쉐이킹 굉장히 잘하시네요. 우와! 집에서 혼자 쓸쓸히 소맥 마시고 막걸리 마시고 하지 마시고요. 술을 맛있고 이쁘게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오늘 써니가 해본 것처럼요. 여러분도 좋은 바텐더가 될 수 있습니다. 소녀시대와 함께한 뜨겁고도 찬란했던 순간들을 채널 소녀시대 어워즈로 함께합니다. 만들고 싶어요. 만들. 수상자는 바로 수상자는 긴장돼요. 나. 세계로. 최근 몇 년 동안 얘는 울렁증 있었어. 뭔가. 서로 믿으면서 이 정도면 지금 원 마무리는 괜찮으니까 다 먹어서 가자.